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레고 슈퍼히어로즈 DC 제품이죠. 40453 배트맨 대 펭귄과 할리퀸입니다. 네, 이름이 딱 이 들어가 있는 미니피규어 이름과 똑같아요. 브릭스는 63개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만 500원입니다. 미니피규어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미니피규어 모양의 깍대기 안에 브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요 위에 이제 미니피규어들의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은 써있지 않네요. 전에 해리포터였나요? 그 제품은 여기 이름도 딱딱딱 쓰여 있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다 알 수 있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 뭐 배트맨 유명하긴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요런 배려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구성은요. 먼저 인스트럭션 한 장, 뭐 한 권이 아니죠. 이렇게 종이로 하나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망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망토 이게 패키징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봉지 하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뭐 브릭스가 63개니까 뭐 5분이면 다 조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미피 배트맨입니다. 약간은 클래식한 느낌이 들죠. 복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손에 부메랑 하나 들고 있고요. 얼굴 요걸 벗겨보시면 요게 되게 없어 보이죠? 네, 저는 확실히 이게 배트맨 요걸 씌워줘야지 멋있는 것 같아요. 뒤쪽 보시면 등짝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등 근육까지 아주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투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쪽 얼굴은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요런 얼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펭귄이에요. 저는 뭐 요 녀석이 아주 프린팅이 마음에 들고요. 뭐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로 들어간 건 아쉽지만 이렇게 펭귄 특유의 그 우산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산은 좀 잘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위쪽이 이렇게 잘 떨어져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원래 그냥 그 브릭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우산 소품 있잖아요. 그걸로 교체해 주셔도 분위기는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상의의 프린팅이 아주 괜찮고요. 이게 뒤통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투페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리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얘 때문에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망치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말감을 깔끔하게 하고 스티커를 뭐 파우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얘는 그냥 브릭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얘도 좀 잘 떨어져요. 그 부분 아쉽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봐요. 방금 또 떨어졌죠. 네, 그리고 요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균형 잡아서 세워주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하지만 미니 피규어의 프린팅 퀄리티는 기대한 만큼이나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요걸 빼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프린팅 잘 나왔고요. 이게 좌우 머리 색깔 다른 거, 그리고 화장도 좌우 다르게 한 것도 잘 표현됐고요. 등짝 보시면 등짝에도 이제 할리라이에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혓바닥 하나 튀어나와 있죠. 여기 혓바닥 튀어나오는 거 되게 거슬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혓바닥 튀어나오는 게 조금 아쉽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기 뒤에 혓바닥 내밀고 있는 얼굴을, 이 얼굴 좀 무섭지 않나요? 이걸 앞으로 하신다면 이 뒤쪽은 약간 아랫입술만 살짝 삐져나오는 정도라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데 이 표정이 별로라서 저는 이걸로 해놓을 거라서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로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게 튀어나옵니다.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전체적인 프린팅 퀄리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깜빡 잊을 뻔했는데 이렇게 할리퀸이 폭탄을 터뜨릴 때 쓰는 기폭장치, 요게 또 따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벌크랑 같이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손에 들고 있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벌크는 이렇게 박스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살펴보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이렇게 돈이 두 개씩 여기에도 두 개, 여기에도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펭귄의 탈 것이에요. 펭귄의 탈 것인데 이제 오리 모양이고요. 여기 고개는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거 머리 표현이 뭐 간단하지만 아주 잘 된 것 같고 요 옆에 보시면 폭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조그매요. 근데 여기 계기판은 이렇게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스티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어릴 땐 펭귄맨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펭귄이죠. 얘는 펭귄을 이렇게 태워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렇게 폭탄이 세 개 더 들어 있고요. 남는 이 여분의 브릭도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부메랑도 여러 개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할리퀸이 폭탄 터트리는 장면이 그 레버가 있으니까 네, 요거 폭탄만 더 활용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63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만 500원입니다. 아, 보신 것처럼 이 제품의 주인공은 할리퀸이에요. 물론 펭귄도 잘 나왔고 배트맨도 이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인기 면에서도 그렇고 뭐 프린팅 퀄리티 면에서도 할리퀸이 제일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2만 500원이라는 가격에 미니피규어 3개 그리고 소량의 벌크라면 당연히 가성비는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조립은 진짜 순식간이라 뭐 조립 하는 재미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요 미니피규어 3개만으로도 충분히 제 값은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2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하나는 좀 큼직한 제품, 하나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제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수요일에 보여드렸던 곰돌이프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조립도 재밌고 전체적인 뭐 디자인도 너무 좋고 미피도 이쁘고 요랬다면 요 제품은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제품,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DC나 뭐 슈퍼히어로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가격 맞추기용, 예를 들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만 9천 원 이상 사면 뭘 준다 하는데 내가 살 게 13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 껴서 이제 기준 금액 맞추는 용도 요 정도로 구매하신 다음에 누구 선물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본인이 조립하셔도 미피들이 워낙 이뻐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레고 슈퍼히어로즈 DC 제품이었죠. 40453 배트맨 대 펭귄과 할리퀸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